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진공 포장해서 저 물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수아빠입니다. 자, 전어 구이는 이 살아있는 걸로 꼭 해야 되는, 꼭 해야 됩니다. 이 죽은 거는 사실상 피도 비린내도 많이 나고 살도 엄청 빨리 물러지는 고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살을 안 물러지게 신경까지 죽여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전어 구이 나가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죽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익히심에를 빨리 식혀놓고, 이게 익히심에라는 머리 사이에 찔러서 한 거를 익히심에 안녕하세요. 네. 자, 그리고 신경을 다 죽여야 됩니다. 이걸 안 죽이면 살이 금방 굳어져서 물러집니다. 그래서 죽은 거하고 살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너무 심장이 작아서 빼지는 못하고 요 심장이랑 아감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끊어줍니다. 또 전체적으로 비늘을 술수세미로 쳐주면 피가 아가미 쪽으로 몰려갖고 많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가미를 좀 벌려서
그리고 이제 구워먹기 편하게 지느러미 자르고 칼집을 이렇게 길게 줍니다. 이렇게 씻어주면 손질이 완벽하게 끝납니다. 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진공 포장해서 저 물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워터에이징에 숙성을 하는 거랑 24시간 숙성하는 걸로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.